고사리 손의 어린이부터 중년의 아저씨까지 남녀노소 모두가 무언가 만들기에 열중입니다. 선생님 말씀을 따라 자르고 붙여 만들어진 것은 수박 모양의 연등입니다. 연등에 불이 켜지자 표정까지 덩달아 환해집니다. C'est joli parce qu'il y a beaucoup de couleurs et c'est très créatif. Ça ramène beaucoup de choses de chaque personne. Donc c'est riche en culture, en création. 연등회의 유네스코 세계인류무형유산 등재를 기념해 프랑스 한국문화원에서 연등 전시가 열렸습니다. 수원과 함께 매달린 작고 귀여운 등부터 커다란 연꽃과 종, 탑 모양 등까지 은은한 빛을 내는 각양각색 연등이 관람객의 마음까지 환하게 밝힙니다. Beaucoup par rapport à la culture populaire, mais pas beaucoup par rapport à la culture bouddhique. Une exposition NFT sur le thème de la culture bouddhique, je trouve que ça illustre très bien cette différence et cette alliance qu'il y a en Corée entre la tradition et la modernité en permanence. 연등에는 국적과 인종, 종교의 경계를 넘어 문화적 다양성을 보여준다는 가치를 인정받아 줄다리기, 제주 해녀 문화, 씨름 등에 이어 우리나라 21번째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지정됐는데요. 이번 전시는 한국 문화의 K-POP이나 K-드라마 같은 대중문화뿐 아니라 그 뒤에 깊고 넓은 전통문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회가 됐습니다. 연등회가 유네스코의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다는 것은 이 연등회는 뭐 불교 행사이기도 하지만 우리 한국의 전통문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교 문화 중에서도 한국의 그 전통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국의 불교 문화는 특히 우리 그 문화 중에서 평화를 사랑하고 그 자연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연과 함께 공존하는 그런 그 우리 문화가 유럽인들에게 잘 인식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눈을 뗄 수 없는 건 연등 전시만이 아닙니다. 승모 공연 등 프랑스에서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불교 문화의 다양한 면이 다채롭게 선보였습니다. 종교를 떠나서 고유의 또 아주 우수한 전통 문화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해외에서 이런 자리를 갖는다는 것은 교민들뿐만 아니고 국제적으로 알릴 수 있는 새로운 한류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흔쾌히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등불로 세상을 환하게 해 차별 없고 풍요로운 삶이 되길 기원하는 연등회. 9월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시는 K-POP을 넘어 다양한 한국 문화를 조명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나무 조각들이 작품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청년 나무 조각가 박수환 씨의 행복한 작업 공간입니다. 애착이 가는 작품은 지금 제 뒤에 있는 저 작품이고요. 이 작품을 만들면서 나무란 재료를 어떻게 가지고 놀아야 되는지 그리고 뭐 내가 정말 나무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깨닫게 해둔 것들이고 한국에서 예술고등학교에 다닐 때부터 그저 나무에 조각하는 일이 즐거웠던 수환 씨. 미대에 진학했지만 예술가로서 꿈만 바라보며 살아가기엔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학비는 물론 재료비와 생활비까지. 당장 급한 금전 문제를 해결하는 것부터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금전적인 부분에서 되게 문제가 많았죠. 재료비나 아니면은 생활비 그리고 학비 이 모든 거를 다 충당하기에는 제 능력도 안 됐고 그래서 고민이 많았죠. 그래서
일단은 제일 먼저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다시 생각하게 됐고. 버거운 현실에 쪼들리면서 조각가가 되는 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길이 맞을까?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고민할 무렵 수환 씨는 독일 직업학교인 아우스빌중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팀이 자동차 정비공 등 기술자 직업학교로 잘 알려진 아우스빌딩에 예술가를 위한 직업교육 과정도 있었던 건데요. 배움에 있어서 금전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그리고 배움에 체계가 있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어딜까 하다 보니까 학비가 없는 독일을 찾게 되었고, 거기서 또 제가 좋아하는 나무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우스빌딩을 찾게 되었고, 그래서 이쪽으로 제가 진행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직장과 연계돼 실습 위주인 기업형과 달리 수환 씨가 교육받은 학교형 아우스빌딩은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와 학교 생활을 병행하는 삶은 한국과 비슷했지만 기본 학비가 무료인 데다가 장학금을 지원하는 단체가 워낙 다양해 오롯이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어디 재단이나 이런 데를 신청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얻는 건 없고 찾아보고 움직이면은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Sehr fleißig. Er war, glaube ich, damals auch ein bisschen schüchtern, gerade weil sein Deutsch auch noch nicht so gut war. Aber er hat sich sehr entwickelt und man hat schon gesehen, dass er einer derjenigen war, der am meisten eingebracht hat in seine Arbeiten. Und wir waren alle damals sehr inspiriert von ihm. 직업학교에서 꼬박 3년 과정을 마치고 졸업한 지 6달 남짓. 지금은 학교에서 200km 떨어진 지역의 유명 조각가 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졸업을 앞둔 시절엔 수환 씨도 다른 여느 학생들처럼 취업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마냥 혼자 끙끙 앓는 대신 아우스빌딩의 졸업생들의 수소문에 직접 찾아가며 정보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런 노력 끝에 한 선배를 통해 지금의 공방 대표를 만나게 됐고 나무 조각가로서 일자리까지 갖게 된 거죠. 졸업하면 뭐 하지? 시간 나면 매일 정보 수집을 많이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패하게 되면은 플랜 A를 만드는 게 아니라 플랜 A부터 C까지 D까지 만들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게 됐고, 졸업생들한테도 많이 물어봤고, 그렇게 또 정보를 모으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일상같이 되더라고요. Und dann hat ja Zeit an seinen eigenen Skulpturen zu arbeiten. Also das gehört ja hier dazu. Er hat immer mal ein paar Tage frei und da bin ich sehr gespannt, was er jetzt in Zukunft macht. Also was ich bis jetzt gesehen habe, finde ich sehr interessant und er muss einfach drüber bleiben. Sehr gut, er wartet praktisch ab, bis ich ihn frage, ob er mir helfen kann und dann packt er super gut mit an. Also das ist genau das Richtige, was ich für meine Arbeit brauche, dass er mich eben unterstützt. 독일 직업학교를 통해 단순히 학업의 기회뿐 아니라 나무 조각가로서의 꿈을 연장했다는 수환 씨. 자신처럼 독일 직업학교 진학을 꿈꾸는 한국의 후배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 등 다른 기술 직종에 비해 예술 분야는 정보가 많지 않아 좌절하기 쉬운 만큼 그 길을 먼저 걸어간 이들과 현장을 직접 부딪히며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다 보면 땀의 결실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쭉 예술계통 아우스빌딩을 하려고 하신다면 일단은 정보가 적기 때문에 직접 발품을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자세로 도전한다는 정신으로 많이 움직이셔야 될 거고, 제가 그랬듯이 정말 직접 들고 찾아가서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베아트리스 김용희입니다. Il a été créé en 1965 par le grand-père de mon mari. Et puis nous sommes la troisième génération qui gérons le restaurant depuis 2019. Puis j'adore la Corée puisque c'est mon pays où je suis née. Alors je voulais transmettre un peu ce que je connaissais puis leur donner aussi un aperçu de que la cuisine elle était super et qu'on est super sympa. Je suis coréenne, pourquoi pas le barbecue coréen ? Parce qu'en fait, c'est un plat qu'on mange facilement, qui peut être facilement adapté aussi pour les gens de la région. Le fromage fondu, ça va super bien à la place des oignons cornichons, ça va super bien aussi avec la fondue. On serait étonné, même s'il n'y a pas énormément de Coréens, il y a beaucoup de gens qui s'intéressent à la culture coréenne. Merveilleux. Ils se sont bien occupés de moi, ils m'ont entouré de tout leur amour et ça je leur dis merci beaucoup. Et puis, mais après moi je suis arrivée dans les premières en Valais, c'était en 71 quand je suis arrivée en Valais, alors il n'y avait pas ici, il n'y avait pas beaucoup d'étrangers, les gens nous regardaient un peu étrangement, mais comme on était des enfants alors ça passait bien, il n'y avait pas de soucis. Après, l'adolescence s'est fait aussi tranquillement. J'ai eu une belle adolescence, j'ai pas eu de crise. Mes parents m'ont donné à peu près à ce moment-là aussi les documents de l'adoption pour me montrer quand même, me donner une chance aussi pour si j'avais envie de rechercher ma famille biologique. Et puis j'ai eu la chance, justement à mes 15 ans, de pouvoir partir avec mon père faire un voyage. J'ai trouvé que c'était merveilleux parce que mon père il m'a offert ce voyage avec lui et puis c'était j'ai passé deux semaines merveilleuses. Quand Béatrice avait 15 ans, c'était un beau voyage, inoubliable. On a tout visité à Séoul, entre autres la maison, la télévision nationale, dans les campagnes, la culture du riz. Je ne sais pas comment vous expliquer, c'était beau. Puis la cuisine coréenne, c'était... La surprise, c'était bon. Je voulais récupérer parce que c'est déjà une partie de moi-même. La Corée, c'est voilà, c'est ma tête. Et puis dans le cœur aussi, pour moi c'était important de retrouver, je dirais, le début de mon histoire. Voilà, pour moi c'est important. Alors moi j'ai fait, au travers du programme First Trip Home, il y avait la possibilité de passer aussi à la télé. Ça, une année ça m'a donné quelqu'un qui a essayé de me contacter, mais malheureusement l'ADN ne correspondait pas. Mais j'attends aussi de voir maintenant, parce que plus le temps passe, plus de gens font des tests ADN. Peut-être qu'un jour, on va y arriver. J'aimerais les rencontrer, parce que pour moi, c'est important, c'est ma première partie de la vie. Après, s'ils ne veulent pas, c'est aussi leur choix, mais moi, j'aimerais bien les rencontrer, parce que je veux leur dire que je vais bien.재외동포재단이 세종학당재단과 함께 일본과 CIS 지역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한국어 교육 사이트를 공개했습니다.
두 재단은 한국어 교육이 취약했던 일본과 CIS 지역 차세대 동포를 위해 모든 콘텐츠를 일본어와 러시아어로 번역해 수록하고 수준별 교육과정과 다양한 역사문화 콘텐츠를 제공해 한국어 실력은 물론 한국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예정입니다. 재외동포 한상들이 설립한 글로벌 한상드림 장학회가 차세대 재외동포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7월 현재 거주국 중고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재외동포 학생으로 예체능과 과학기술 전문 분야 우수자와 성적 우수자, 사회배려자 등은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7월 29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고 더 자세한 내용은 글로벌 한상드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